나는 뽀로로의 반대편으로! 어? 어 뭐야? 우리가! 애니안 TV! 에디 빨리빨리 이쪽으로! 어 무슨 일인데 그래? 급한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새로운 공룡 마카드가 있어! 너한테 보여주려고! 뭔데? 바로 살타! 어때 멋있지? 우와 멋있다 멋있다! 빨리 열어봐 열어봐! 알겠어! 그러면 살타를 한번 살펴볼까? 짜잔! 딱딱한 등껍질도 있고 노란 속성이니까 바로 단단함! 그리고 입가라쟁이 꼬마 공룡이래! 호수같이 맑은 눈을 가진 공룡으로 본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특기라고! 굉장히 멋지다! 카드도 볼까? 그래! 카드는 두 개가 들어있는데 아노 힐로사 카리스? 그 다음에 요설티사우루스 이렇게 들어있네? 그런데 에디다 너랑 공룡 메카드 대결하고 싶어. 그러게 근데 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친구들! 애니한TV의 애니한이에요! 공룡 메카드 배틀이 하고 싶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애니한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짜잔! 바로 하딘 트리오 배틀필드 세트예요! 이야 여기에서 경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짜잔! 우와! 하딘이랑 앙킬로가 들어있어요. 하딘이랑 앙킬로. 그 다음 뭐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오! 귀여운 딜러포! 캐슈터도 들어있어요. 우리 람베우! 배틀필드! 우와 크네요. 자 그럼 우리 뽀로로랑 에디 여기에서 대결해볼까요? 잠깐 우리 경기하기 전에 하딘 트리오기 때문에 하딘과 앙킬로를 살펴봐야겠죠? 카드는 이렇게 세 장이 들어있고요. 귀여운 앙킬로 속성도 살펴볼까요? 속성은 이 꼬리에 있네요. 꼬리에 보니까 노란 속성 바로 단단함이에요. 그리고 하딘을 조립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하딘 트리오가 완성이 됐네요. 저는 앙킬로 그리고 딜로포 람베오랑 싸우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우리 경기해볼까? 와 그런데 경기장 되게 넓다. 먼저 규칙은 카드를 3장을 정해야 돼. 그러면 무작위로 하면 되지? 맞아 그럼 나부터 정할게 에디. 이거랑 요거랑 이거랑 절대 보면 안 돼. 알았어. 자 나도 이거랑 이렇게 3장 골랐지. 좋아! 그러면 우리 랜덤으로 공룡알을 뽑는 거야. 3번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나는 공룡알 중에 타이니스와 이걸로 하겠어. 오! 사이카가 나왔네, 사이카! 사이카가 나왔으니까 속성은 바로 노란색 단단함! 좋아. 그러면 내 대본에다가 사이카를 넣어주고 준비하겠어. 준비 완료! 그 다음에 이렇게 카슈터에 넣어준 다음에 자 이걸 이렇게 뒤로 빼주고 슈팅 에리아에 놔준 다음에 간다. 나 이제 진짜 갈 거야. 아 맞다 카드를 넣어야지. 내 카드는 먼저 노란 속성이니까 노란 속성에 잘 맞을 수 있게 입질에다가 놓으면 되겠지? 좋았어 나 간다. 이제 다이니소어 고! 우와 한 번에 오 사이카가 이 노란 속성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는 내 거. 나중에 한꺼번에 이 카드를 열어보자고. 좋아. 그러면 너 차례야. 알겠어. 나도 이제 공룡알을 고르면 되지. 나의 타이니 소원은 첫 번째 요거. 어디 한번 살펴볼까? 오 딜로포다 딜로포. 나는 딜로포로 할 건데 딜로포는 보니까 빨간색 날카로움 속성이야. 자 그럼 딜로포야 하딘 속에 쏙 들어가렴. 오케이. 그러면 나도 메카드를 넣어야겠지. 카슈터 안에 하딘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슈팅 에리아에 이렇게 카슈터를 올려준 다음에 빨간색에 맞춰야 되니까 한 이쯤에다가 살짝 놔주면 될 것 같아. 다이니소어 고! 아이고 노란 속성화에 들어가 버렸네.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미안하지만 에디 너는 실패야. 그래? 아쉬워라. 그러면 두 번째 경기 총 세 번 해야 되니까 두 번째야. 자 그러면 난 이걸로 하겠어. 오! 스테고가 나왔다. 스테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테고. 자 그럼 스테고야 대본 안으로 쏙쏙 들어가렴. 쏙 완료. 자 그러면 나는 요쯤에다가 놔줄 거야. 왜냐면 스테고가 잘 맞아야 되니까. 다시 고고. 와 내 스테고 어디 갔어? 아 여기까지 날라갔잖아. 에이 나도
자,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야 돼. 두 번째니까 말이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이거. 이걸로 선택하겠어. 자, 으쌰. 오, 여기 하진의 짝꿍 앙킬로가 나왔네. 앙킬로야, 너의 속성은 단단함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노란색에 너의 땅을 만들어주겠어. 하진 속에 쏙 들어가고.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놔준 다음에 나는 뽀로로의 반대편으로. 뭐야, 꼬리가 이쪽으로 살짝 들어갔어. 뽀로로, 미안하지만 자리 좀 비켜줄래? 그럴 순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로 카드를 열어봐야 돼. 둘 중에 하나의 점수가 높으면 그쪽이 차지하는 거지. 먼저 내 카드는 노란색 단단한 30점. 너가 나보다 높게 나오면 돼. 그러면 나도 볼까? 나도 30점인데 이렇게 되면 동점 아니야? 그렇지, 아무래도 다시 경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 대결로 진짜 승부를 내는 거지. 좋아 좋아, 그럼 동시에 같이 타이니 소어를 공개하자. 자, 그 다음 공개합니다. 먼저 뽀로로부터. 우와, 살타가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에디, 너야 빨리 해봐. 알았어, 나는 짜잔 짜잔 귀염둥이 람베오야. 자, 람베오 살타를 향해서 아주 화끈하게 이겨주기. 살타는 파란 속성, 바로 민첩함이야. 그래? 나는 살타 노란색 단단함이니까 먼저 나부터 간다. 대본능 가자! 다이니소어 고! 와! 봤어! 와, 여기 또 들어왔어! 오, 나의 슈팅 실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살타 좋았어! 그럼 여기에다 카드를 올려주고 일단 너부터 에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카드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자. 알겠어. 자, 간다. 하딧! 준비하시고 다이니소어 고! 파란색 향해! 와! 나도 람베오 성공이야! 이야! 자, 그러면 람베오의 여기 카드를, 내 카드를 딱 올려주면 끝인 거지! 어디 보자. 됐다. 자, 이제 점수 한꺼번에 공개하면 되는 거지? 좋아. 떨려 떨려. 나부터. 와, 나 50점이야! 50점! 이야! 민첩함 50! 그러면 나는 얍! 와, 대박 대박! 나는 나도 100점이야! 따따다! 뽀로로의 승리! 와, 이거 빨간색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살짝 공격! 이렇게 해서 뽀로로의 승리! 뽀로로 제법인데 다음에는 제대로 슈팅해서 내가 이겨볼 거야. 알겠어, 우리 그러면 다음에도 또 하자! 친구들 어땠나요? 오늘은 공룡 메카드 배틀로 함께 놀아봤는데요. 진짜 스릴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애니한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